아이, 가치가 영준이야. 어? 아이, 다리도 긴 놈이 무지하게 빨리 가네, 씨. 빨리 가야 빨리 김미서 보니까. 아, 그래? 어, 그랬구나. 그랬구나, 어? 아, 귀국 앞당기겠다고. 아, 강행군한 것도 그렇고 이렇게 경보선수처럼 빨리 걷는 것도 김비서 보겠다고 그런 거였구나. 그랬구나. 아니, 너랑 빨리 헤어지고 싶어서야. 뭐 난 좋았겠냐? 너무 행복했지? 아, 그나저나 김비서 엄청 기다렸겠다, 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당연하지. 이 중독성 강한 페이스를 일주일 가까이 못 보여주다니. 김비서에게 너무 가혹한 형벌을 내린 기분이야. 근데 마중은 안 나왔네? 내가 일찍 들어오는 건 모르거든. 서프라이즈 이벤트 하려고 연락 안 했어. 갑자기 등장한 내 얼굴을 보고 얼마나 활짝 웃을지 눈에 선하군. 벌써 자료 정리를 끝내신 거예요? 네. 저는 취미도 일, 특기도 일이니까요. 오, 여기만 에어컨이 세게 나오는 건가요? 오, 왜 이렇게 싸하지? 부회장님! 아. 20일에 오신다더니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팀에서 근무하다 부속실로 발령받은.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인턴이. 인턴. 배현성 씨? 앞으로 잘해주세요. 저도 잘해보겠습니다. 저는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설렁탕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주 재료처럼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묵묵히 자기 할 일 해내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설렁탕은 고기와 소금이 전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소금이라니요. 욕심이 좀 과하시군요. 네. 앞으로 설렁탕의 소금과도 같은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비선 작가 나 좀 보죠. 네. 소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연락 주셨으면 공항에 마중이라도 나갔을 텐데. 웃지 마. 그 예쁜 미소! 나 말고 다른 남자들 앞에서 보여주지 말라고. 난 김비서를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밥도 안 먹고 일만 했어. 무려 12시간을 날아왔다고. 갑자기 등장한 날 보면 활짝 웃어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근데 저 설렁탕의 소금 같은 놈이랑 병아리 같은 인턴 앞에서 활짝 웃어주고 있다니. 나 지금 몹시 기분 나빠. 하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회사가 싫으면 지금 당장 퇴근할까? 그 말이 아니고. 보고 싶었어. 떨어져 있던 만큼 붙어 있자 우리. 널 앞에 두고 아닌 척 왜 한마디가 어려워. 점점 어디 가시는 거예요?